다시 해볼게요. 제가 해설기 하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네, 여기서 문법적으로 뭐냐면요. 그, 주로, 이게 앞에 빙 정도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분사 문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모여서, 셀프 털트여서, 뭐, 독학한 상태여서, 요, 이 사람은 되는데, 원어보다의 목소경사죠? 뭐 중에 하나? 가장 인기 있는 작곡자 중 한 명이 된 거죠. 20세기 중반에. 보수적인 음악가인 이 사람은 주장했죠. 뭘 주장했냐면, 그의 가장 커다란 영향은 그것이 뭐였냐면, 요즘에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사실은, 오래전에 죽은 작곡자들이었다고, 네, 주장했대. 이렇게 약간 해석지 해놨더라고. 잘 이해는 안 돼요. 네. 아, 아무튼. 그의 스타일의 특징은 뭐였냐면, 리듬 있는 독창성이었죠. 화성학적으로, 그는 아마도 불려질지 모르죠. 뭐라고? 아메리칸 인상주의자라고 불려질지 모르죠. 얘는 성취했는데 뭘 성취했어? 명성을 성취했죠. 그의 심포니 교향곡 넘버원이 상을 받았을 때, 어떤 상을 받았을 때? 뉴욕 음악 비평가 협회 상을 받았을 때죠. 언제? 1941년도에. 네, 과거 알렸었죠? 그는 이미 받았었는데 뭘 받았었어? 이, 이게 뭐죠? 펠로우십 연구비를 받았었던 거죠. 1938년도에. 그의 작품은 수행 공연되었대, 널리. 언제? 직후에, 뭐의 직후에?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 여파 안에서 연주되고 공연되었던 거죠. 그런 것이 사라졌는데, 뭐로부터? 콘서트의 레파토리로부터 사라졌죠. 뭐와 함께? 학문적인 음악의 출연, 상승과 함께. 언제? 1960년대. 여러 그의 작품들은 여전히 영감이 얻어졌었던 거죠. 뭐에서 영감이 얻었어? 신대 이 사람의 시에서 영감이 얻었던 거죠. 그는 죽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곳에서 죽었죠. 근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교회 지역인데 샌디에고의 교회 지역인 이곳에서 죽었던 거죠.